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우셨습니까? 예. 보라색 상의 병원에서 흔히 입는 그런 옷 색깔 아닌가요? 조상훈의 뉴스 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상훈 기자의 깊이 있는 인터뷰와 함께하시겠습니다. 네, 정부는 시도 교육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앙재정도 죽을 지경이다 이러면서 시도 교육청이 추가로 빚을 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무상보육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야당의 공약인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대상을 축소해야 된다는 이 여당의 방침 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권의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복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다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 공동운영위원장 말씀 오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어제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었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지만 무상급식은 공약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하는 것이다. 뭐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이거 말장난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우선 청와대의 입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상급식과 무상 보육의 싸움질을 지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적절한 지금 개입은 아닌데 그냥 그 말만 보면요. 무상급식은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같이 합심해서 하는 이제 지방의회 조례에 따라 행해지고 있는 지방 사무인 거 맞고요. 예. 그리고 무상 보육은 중앙에서 정한 법, 이제 영유아 보육법이나 혹은 다른 기타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 정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역은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중앙정부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무상급식에서 왈가불가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무상급식에 돈 1원도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근데 무상급식은 지금 지난 2010년 이후부터 논란을 벌였습니다만은 선거 때마다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또 지방 재정이 그 제공할 수 있는 여력에 맞추어서 점진적으로 지역 상황에 맞춰서 지금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어요. 예. 요거 그냥 가만히 놔두시고요. 무상보육은 지금 청와대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가 정책이라며요. 근데 집행만 교육청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중앙에서 무상보육을 결정했으니까 그거에 따른 증액분을 예산 증액분을 교육청에다 내려다 주면 돼요. 예. 자신의 의무를 하면 될 걸 왜 그걸 안 하시면서 무상급식은 저기 거고 무상보육은 우리 거고 자기 거면 돈을 대야죠. 왜 안 됩니까? 그게 문제죠.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최근 상황 보면 이제 무상보육은 이른바 여당이나 좀 보수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거 우리가 주장하는 거다. 무상급식은 야권 뭐 또는 진보적 복지 공약으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이렇게 이 전개를 하는 거는 어떤 정치적인 좀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무상급식, 무상보육 다 중요한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무상보육 특히 이제 교육청이 주관하는 누리과정에 제공할 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기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안 주면서 예산 편성을 하라 그러고 예산 편성을 못하니까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너희들 왜 예산 편성을 거부하냐? 법에 정해진 건데. 그리고 돈이 없으면 무상급식에서 빼서 해라 라고 해서 자신이 복지재정을 충당해주지 못하는 책임을 지금 무상급식 쪽으로 전가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홍준표 도지사가 이거를 선도적으로 제기하신 건데 제 생각에는 무상급식을 일부 훼손하거나 중단시키면 뭐 그것도 성과라고 보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혹 무상급식이 그냥 진행하더라도 지금 정부는 재정 적자도 심하고 또 누리 과정에 대한 예산을 자신이 제공하고 있지도 못해요. 그래서 자신의 책임을 이런 무상급식이나 야당 쪽으로 같이 전가시키는 그런 정치적 효과를 목표로 한 기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권에서 주로 하는 얘기가 무상급식 이제 예산 줄여가지고 이 무상보육으로 돌려라. 사실상 그런 얘기 같은데요. 오늘 동아일보 보도만 보더라도 무상보육에 쓰이는 예산하고 무상급식에 쓰이는 예산의 차이가 좀 크게 납니다. 여권의 주장대로 이 무상급식 예산 줄여가지고 무상보육으로 돌리면 뭐 해결되는 건 그런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은 한 해 2조 5천억 정도 들고요. 예. 무상보육은 이제 교육청이 주관하는 누리과정이 있고요. 3, 5세. 그 다음에 동일한 3년 동안 0, 2세는 지금 그 복지부와 지자체가 주관합니다. 이것도 무상보육에 해당됩니다. 예. 전체 무상보육 복지는 10조 원이에요. 그리고 무상급식은 총 예산이 그것의 4분의 1인 한 2조 5천억 됩니다. 예. 비교하기도 어렵죠. 규모에서도. 예. 어쨌든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군요. 무상급식을 건드리는 것도 문제고 거기서 일부를 줄인다고 해도 이 누리과정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예. 제가 거기서 너무 답답해요. 아니 중앙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다 하면 될 일을 왜 자꾸 이런 국민적 갈등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예.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 뭐 줄곧 해왔는데.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말이죠. 이 박근혜 정부의 이런 주장 뭐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많은 분들이 우려했고 저도 그 박근혜 정부가 공약 가계부를 내었지 않습니까? 예. 얼마를 지출하겠다, 그리고 얼마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굉장히 큰 소리를 쳤는데 아 이거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을 텐데라고 우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 현실화가 그래도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게 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SOC를 좀 줄여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는 원래 공약가계부에서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2조 7천억을 줄이겠다 했는데 예. 내년에는 경기부양한답시고 또 7천억을 늘려요. 그리고 세금 깎아주는 거 줄이겠다고 하면서 내년에 그 법인세 R&D 연구개발 투자로 인한 세액 감면액만 3조 원입니다. 이 중에 한 2조 원이 대기업으로 가죠. 그러니까 예. 한 일도 안 하고 있어요. 공약가계부 갖고 애초 복지 공약이 다 조달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도 있었지만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안 하니까 저는 무능을 넘어서 무책임한 것 같아요. 예. 예. 최근 상황 보면 이제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 선언했고요. 그리고 예. 연이어서 공교롭게도 지금 새누리당이 지난 지방선거 때 단체장이 된 인천 경기도도 이제 같은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예. 이게 이 지역들의 어떤 재정 상황상 불가피한 입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좀 정치적인 어떤 흐름?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 때 교육감 선거 결과가 지금과 달랐다면 이런 얘기 안 나왔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그 경남이든 인천이든 경남은요 지자체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좋은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모든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이 예산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특히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재원을 조달하느라고 지금 허리가 휠 정도예요. 그거는 이해는 합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박근혜 정부가 그 기초연금을 인상하면서 그만큼을 내려버리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긴 한데 만약에 무상급식을 중단할 거라면 지금 몇 달 지났습니까? 지난 6월달 지방선거 때 단체장으로 나오실 때 예. 우리 도청 예산에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 무상급식 중단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근데 무상급식은 굉장히 뜨거운 정치적 논란거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 선거 때마다 이게 의제화되고 모두 다 한다 그러놓고 왜 선거 끝나니까 지금 이거를 다시 꺼냅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선거 민주주의에서도 굉장히 그 중대한 위반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아마 애초부터 무상급식이 탐탐치 않으셨겠죠. 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예. 아니 그래도 주민들이 동의해서 진행해 왔던 거고 본인이 지방선거 때 이거 중단한다고 말하지 않고 홍준표 도지사는 오히려 2012년 보궐선거 때는 확대하는데 같이 동참하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신 분이에요. 황당하지요. 예. 너무 예. 너무 이 정략적 목표로 지금 무상급식을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무상급식은 이미 뭐 여러 선거를 통해서 국민적 동의 내지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뭐 반대로 여권에서는 어떻게 그걸 확답할 수 있느냐 확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아니, 모든 국가 정책이든 지방
그 정부의 정책이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죠. 따라서 무상급식을 지금 전체 100% 주민이 찬성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정치적 논점이 되고 선거라는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무상급식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동의해 주었지 않습니까? 아니 선거 결과만큼 명확한 민의의 반 그 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난 지자체 선거 때 굉장히 불리할 거로 생각했다가 이제 다수 지자체를 이른바 여권이 장악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아주 그 무한 후직격으로 나가는 거죠. 예, 이거는 유권자들이 혹 홍준표 도지사를 뽑았더라도 무상급식 중단하라고 뽑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난 금요일자 한겨레 신문 일면 제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누리과정 영원, 초등 돌봄 또 영원, 고교 무상교육 영원. 궁금한 게요. 박근혜 정부가 뭐 이럴 줄 알고도 공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재정 여건상 이거 불가피한 것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건 뭐 저쪽의 속마음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일부러 지키지 못할 걸 알면서도 했다라고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예. 근데 상황을 보면 수행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집권 2년 차인데 초중고 교육 예산 교육 공약으로 얘기했던 게 지금 말씀하신 딱 세 개예요. 예.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까지는 누리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들한테는 방과 후 돌봄을 확대하고 예산을 대겠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는 무상 교육 실시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누리 과정 돈 한 푼도 내려보내지 않죠. 초등 돌봄 빵은 영원이죠. 예. 고교 무상 교육 원래 올해부터 시작되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기 말년인 2017년에 완성시킨다 그랬는데 내년 예산에도 영원이고 중기재정개혁에도 2017년까지 영원이에요. 다른 모든 공약도 파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아이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약까지 파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까지 망치시는 거예요. 예. 굉장히 심각한 지금 교육 공약 파기입니다. 예. 결국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증세 없이는 이 재정 확충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이거 없이는 또 이 복지를 확대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정부 여당은 이런 입장입니다. 뭐 증세를 한다면 부자에 국한할 게 아니라 모든 계층을 상대로 한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제 상위 1%만 딱 찍어서 그 증세를 하는 이른바 뭐 슈퍼 부자한테 매기는 부자 증세가 있을 수 있고, 예. 또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뭐 가능치 않으니까 중간 계층부터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뭐 보편주의적 원리가 가미된 증세 방식도 있을 수 있죠. 아, 그거는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봐지는데 전통적으로 야권이나 보편복지 시민사회에서는 이제 일부 부자들만 세금을 더 내라 하는 부자 증세 방식을 이제 주장해 왔고요. 예. 정부에서는 뭐 다들 내자 이런 방식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제안한 대로 중간계층부터 누진적으로 다 내자고요. 그럼 아예 그런 방식으로 정부가 증세안을 꺼내세요. 그러면 법인세를 올리자는 주장도 있을 수 있고 많은 국민들이 같이 증세에 참여하자는 주장도 있을 수 있고 정부가 내놓으면 예. 또 상위 1%만 내는 증세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서는 중간계층부터 누진적으로 세금을 내되 복지에만 쓰는 것으로 못을 박은 복지 목적세 사회복지세 방식으로 하자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예. 모두 다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증세 논의를 하는 테이블을 열면 돼요.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국정이 뒤틀리고 있는 거라서 자꾸 야당의 부자 증세만 비판하지 마시고 정부 여당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증세안을 꺼내 놓으세요. 그러면 저는 논의는 생산적으로 갈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이게 뭐 제도적인 어떤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를 건드리는 뭐 증세 얘기는 정부가 안 하더라도 뭐 담뱃값 인상이라든가 또 각종 뭐 과태료를 더 걷는다거나 뭐 이런 식의 사실상의 증세는 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소비세 혹은 이제 인도세 증세죠. 만약에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그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꺼내신 대로 좋습니다. 꺼내세요. 그 대신 세금에는 담뱃세만 있는 게 아니고 주민세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 세금은 굉장히 그 부수적인 세금이에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낮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소득세, 법인세 이걸 건드려야 되니까 이것까지 같이 테이블에 올리셔야죠. 그런데 저런 소비세에 매기는 증세만 올리고 또 공식적으로는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다. 증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국민이 그렇게 바보입니까? 더 지금 열 받는 거죠. 저는 네. 증세를 하더라도 공정하게 하자. 그리고 다 모든 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정부가 테이블을 열어라. 지금 그러니까 꼼수 증세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국회가 아시다시피 이제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좀 착수를 했습니다. 결국은 복지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도 이번 국회 그 예산 심사 과정에서 좀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적정한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오 위원장님께서 좀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부분 좀 강조를 하고 싶으신지요? 그 재원 확충은 크게 지출 개혁과 조세 개혁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최근 그 4대강, 그 다음에 자원 외교, 방산 비리, 사자방 그 비리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낱낱이 파헤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투게 쓰여진 돈이 있다면 그걸 조달해서 또 복지에 써야 되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사자방 관련된 재원들은 대부분 다 일회성이고요. 예. 그리고 4대강 4분 이미 끝나버렸고, 자원 외교는 지금 초기 단계여서 초기 해수율은 낮습니다만은 실제로 어느 정도 해수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샅샅이 점검할 필요는 있지만 예. 이것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나가는 복지재원의 충당 방안으로는 이건 적절 충분치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뭐 사자방을 비롯한 그리고 그 세는 지출에 대한 그 심의 개혁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건 결국은 증세입니다. 저는 야당도요 부자 감세 철회 이게 5년 6년 전에 레파토리 아닙니까? 예. 부자 감세 철회하면 지금 정부 쪽에서는 이미 소득세는 철회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정부의 얘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도 부분적으로 철회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자 감세 철회라는 이런 포괄적인 주장 말고 어떤 세목을 어디까지 어떻게 올릴지에 대해서 야당도 좀 구체적으로 내야 돼요. 예. 그래야 세금 논점이 생기는데 정부는 증세 없다라는 원칙만 고수하고 야당은 또 부자 감세 철회라는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증세 논의가 진도가 못 나가고 있어요. 야당 책임도 있습니다. 예. 저는 정부는 진지하게 증세 받아들이시고요. 야당은 구체적으로 안을 내는 그런 논의가 이번 국회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과연 오 위원장님의 기대대로 또 정치권이 움직일지는 미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상황을 본다면 말이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나중에 또 추가로 말씀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